제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도 망하는 지름길이다. 무슨 큰일 난다. 집다 말아먹는다. 뭐 하지 말어라. 그리고 너니까 하는 거야. 나는 못해. 뭐. 그럼 이제 그렇게 공매 물건 쭉 보다가 마음에 든게딱 생겼으면은 내가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거잖아요. 작가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좀 조사를 하시나요? 손품 파는 거. 아, 진짜 손품 파는 법은 임장 가기 전에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데 임장 가기 전에 손품을 팔아야 되는 게 뭐냐면 솔직히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들이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건 뭘까 저건 뭘까 막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막 보다가 정말로 이제 마음에 드는 물건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손품을 팔아야 되겠죠. 임장 가기 전에. 왜냐 괜히 헛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요즘은 너무 잘돼 있어요. 그 네이버 지도도 너무 잘돼 있고요. 그 네이버 지도에 가면 로드뷰라고 있어요. 그쵸. 네, 로드뷰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뭐다 이렇게 줌해서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그리고 옆에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 있고 어떤 부동산이 큰지 작은지까지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한 대여섯 개 알아놓고요. 그리고 전화를 해요. 오, 전화를 하고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이제 입찰하려고 했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했던 물건이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손님이 있는지, 전월세가 있는지, 지금 매매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로 물어볼 물어봐야죠. 수도 있잖아. 근데 그전에는 경공매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그쵸. 싫어하고, 부동산에서 무지 귀찮아하고.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막 그냥 어떤 분은 다 나가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저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경매에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그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요즘은 또 친절하게 대파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냥 기분 나빠 끊으면 할수 없는 네네, 거고, 네, 오, 무슨 말, 와. 그렇게 합니다. 작가님의 손품은 이제 단순히 뭐 스마트폰이나 뭐 PC로 검색을 하는 걸 떠나서 이제 전화까지 하는 것까지 손품이네요. 네, 그것만 뿐만이 아니고, 그, 등기사항 증명서도 열어보고요.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서라고 해서 그것도 궁금하면 가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초보, 공무원들도 초보 그쵸, 공무원들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임대인하고 그쵸, 세입자님 안 떼어줘요, 이래요. 근데 그게 2016년도부터 바뀌었어요. 오, 그래서 경매 정보지나 공매 정보지를 들고 가서 당당하게 저 전입 열람서 열람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딱 하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구청과에 전화해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2016년도에 그 법이 바뀌었다는 거 얘기해주면 뭐 기죽어 하고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평면도 같은 거, 현황도 같은 것도 뽑아달라고 하면 그분들은 진짜 귀찮아. 왜냐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거든. 그쵸. 그래서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10분이고 20분이고 그냥 전 기다려요.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그거 하나로 인해서 내가 그 집안의 내부도 볼수 그쵸. 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전 20분 기다리는, 30분 기다리는 적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이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는 그게 안 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그냥 요구하시면, 네. 그런 권리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권리 분석. 제일 중요한 게 권리 그쵸. 분석이죠? 네. 아, 권리 분석이 뭐냐면, 그거죠. 나한테 손해를 줄 건지, 이익을 그쵸. 줄 건지, 그게 권리 분석이에요. 이 물건이 과연 나한테 어느 만큼의 이익을 줄 건지가 제일 관건인데, 제일 중요한 게 선순위 임차인.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 인수가 될 건지 소멸이 될 건지를 따지는 게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당권이에요.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담보대출을 받고, 뭐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 쉽게 드릴게요. 담보대출을 받고 그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됐을 때그 위에 선순위, 그러니까 저당권보다 먼저 올라 대항력 있는 선순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진짜 잘 파악하는가에 못하는가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결정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뭐냐면 또 이런 부분 있죠.
선순위보다 또 앞선 또 국세나 지방세 네. 또 그런 것 네. 그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금액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임대인이 도대체 얼마를 그쵸. 이게 얼마를 납세를 안 했는지 알 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감증명서를 그 통한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그 세금에 관한 걸 열람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게 열람이 이제 된다는 지금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이제 임차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그런 게 지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통과가 되면 네. 아마도 더 하기 쉽지 않아질까 싶어요. 네.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압류공매예요. 압류공매는 뭐냐면 세금 말 그대로 세금을 체납하신 분들이 압류공매고 네. 신탁공매라는 게 있어요. 저는 네. 솔직히 신탁공매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네, 공매에서도 신탁공매는 뭐냐면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기고 네.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소유권을 네. 신탁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19년도인가에 뭐 400몇십억 전세 사기 사건 네네네. 이런 경우가 극히 했을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임장도 가봤지만 너무 네. 안타까운 신혼부부였는데 쉽게 말하면 신탁 등기 한 다음에 전세를 들어온 거야. 아, 그럼 이 사람은요 한 푼도 못 받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위탁자가 주인이 아니고 신탁사가 주인인 거야. 왜냐하면 나의 명의를 신탁사에다 맡기고 그만큼의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넘긴 거예요. 근데 부동산 중개사하고 짜고 그쵸, 임대인이 그쵸. 짜고 사기금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아니면 저초득 그쵸. 분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정말 그 신혼부부는 어떤 케이스였었냐면 부동산 중개사만 말만 믿고 한 거죠. 어쨌건 서류상에는 다 깨끗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전입이 되고 다 그렇게 되니까. 근데 뭐냐면 이게 네. 신탁공매는 네. 만약에 그 등기사항 증명서를 떠보면 소유자가 딱 뜨잖아요. 아~ 소유자가 뜨는데 그 밑에 신탁사 이름이 있어. 근데 이 신탁사가 모르니까 아 이거는 그냥 뭐 이건 그냥 뭐 별거 아니다, 아니고요. 소유자가 누굽니다. 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거구나. 네, 그래서 신탁공매 같은 경우 정말로 그 특히 임차인들, 네. 세입자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거기서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한 푼도 못 받아요. 아. 그냥 울고 나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연. 그래서 이게 신탁공매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네.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급을 받잖아요. 근데 이 신탁 원부는 어떻게 하면 등기소를 직접 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등기부 동부는 요즘 인터넷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네. 민원 24시나 뭐 이렇게 네. 들어가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신탁 원부는 어떻게 하냐면 등기소를 직접 가야 돼요. 가셔가지고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직접 원급 발급을 받아서 확인을 해야 돼요. 채권 금액이 얼마고 지금 현재 위탁자가 누구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들지만 그쵸. 가는 시간도 네. 많이 걸리고 그쵸. 그리고 또 주차도 힘들어요. 가서 이렇게 줄 섰다가 이렇게 하나 네. 빠지면 하나 들어가고 네. 이렇게 막 이래요. 좀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가 있냐면 그 인터넷에 대행해 주는 곳이 생겼어요. 오, 네. 와. 그래서 뭐 만 원인가 12,000원을 주면 메일로 보내주고 보거나 받아볼 수가 있어. 깨끗한 걸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항상 확인하시고 그리고 신탁공매를 하실 때는 진짜 철칙이에요.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뭐 등기사항 증명서는 뭐 소유자가 누군지 다른 권리가 없는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감정평가서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감정평가사는 그 운비드 자체에 들어가 보면 그 물건 내부에 항상 있어요. 그냥 볼 수는 없어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열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작가님이 이제 작가님도 돈을 많이 버셨지만 주변에도 공매를 하시거나 경매를 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안타깝게도 네. 예,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도 망하는 지름길이다. 네, 정말로 그거 하면 무슨 큰일 난다. 집 다 말아먹는다. 뭐 하지 말어라. 그리고 너니까 하는 거야. 나는 못해.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오픈이 됐기 때문에 예, 하지만 제가 이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친구들한테 밥도 사고요.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래 그냥 했어 뭐 이렇게 안 믿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하고 나니까 이제 놀라는 거죠. 그 놀라죠. 네, 예. 놀라죠.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는요 없어요. 예, 안타깝게도 저도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네.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공매로 돈을 버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들 생각하세요? 돈 버는 사람들요? 네. 저는 단정 짓고 싶어요. 뭐냐면 네네. 자신감을 갖고 네.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요 못해요. 그렇죠. 항상 뭐가 따라. 안 되죠.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네. 안 되고 뭐 금리가 올려서 안 되고 뭐 집값이 뭐 떨어져서 안 되고 높아져서 안 되고 이래저래 핑계를 막 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부정적인 사람들은 너무 할 게 없어. 네, 전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거를 정말 해서 난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달려들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렇게 무너지는 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고 기본적인 이론은 뭐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네. 거기에 이제 꾸준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부지런해야 해요. 왜냐하면 루틴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하면서 어떤 루틴이 생겼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루틴. 그러니까 다 식구들 다 잘 때 혼자서 네. 온비드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전국을 여행해. 경기도 저기도 갔다가 네. 뭐 인천도 갔다가 뭐 진짜 내 마음대로거든요. 가서 보면 뭐 엄청 많잖아요.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네. 있고 빌라도 있고 뭐 또 동산 쪽에 가면 내가 보지도 못한 기계류도 있죠. 네네.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드는 자동차 있으면 한 번쯤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클릭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얘기가 하루 종일 부지런할 필요는 없어요. 딱 내가 그 시간대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루 종일 어떻게 부지런할 수가 있나요? 그쵸. 그럼요. 공매를 망설이는 이제 5060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네. 저도 지금 제가 나이가 52살이에요. 네. 이제는 내년이면 진짜 말 그대로 55세거든요. 네, 네. 네. 저도 했잖아요. 저도 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저도 돈도 없었고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뭐 내세울 게 없는 진짜 평범한 50대 아줌마예요. 근데 이제 50대가 되고 60대로 접어들면 이미 이제 은퇴. 남편도 은퇴하고 본인도 은퇴하고 네. 그러면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100세 시대가 내가 지금 50살을 더 사야 되는데 이 남은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시면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남자분들은 경비나 그죠? 택시, 그쵸. 여자들은 더 할 거 없어요. 진짜 식당 가서 설거지 한다던가 예, 정말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상은 아니 그러면 요즘은 설거지도 안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프거든. 나이가 들면 아프고 맞아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1년에 마음에 드는 물건 하나나 아직 두 개. 그러면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1년에 따지면 연봉을 벌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공부는 하셔야 되고 기본 이론은 있으시되 거기 알파 뭘까요? 실행하고 그리고 자신감. 그러니까 자꾸 나이 먹었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운전면허도 마찬가지고 연습을 하고 도로주행을 하고 하다 보면 자꾸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힘들지 실행을 하고 나면 내가 왜 진작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제가 네. 책에도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50대 주부인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60대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네.
나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그 공감만 하지 말고 정말 공감을 했다면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희망에서 끝나지 말고 정말로 낙찰 한 건이라도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든 많든 수익을 내는 그런 멋진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2권도 있으니까 이제 2권도 1권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2권까지 이어서 네. 자신감이 아마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